여러분들이 이제 시군구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국 3.0 국민 디자인과를 좀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셨고 그 중에서 이제 워크숍을 이제 참석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한번 우리가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행복. 다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 우리 정부의 지금 우리 정부의 국정 지표가 이제 있는데 국정 지표라고 하면 정부가 나아야 될 이제 그 방향을 이렇게 또 선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다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경제부, 두 번째가 국민행복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융성, 그다음에 평화통일기반구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국정지표로 넣은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처음입니다. 행복이 중요하다고 다들 인식을 했지만은 그동안의 행복은 개개인이 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지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뭐 물질적인 조건이 풍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어도 결국은 그 개인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행복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다 마음이 발전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가끔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빈부격차라고만 좀 많이 커져가지고 가난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하고 싶은 것이 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야 된다. 선정이 되면 거기에 제안을 했던 주민들하고 국민, 관심 있는 국민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또 그걸 이제 같이 토론을 해주고 하는 전문가하고 교수님이나 디자이너들이 이제 제가 같이 해서 정책을 실제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정책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순간에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본질로 들어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네, 서비스 디자인이다, 국민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기왕 시간 내셨으니까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 말씀 가지면서 좋은 결실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